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이제 방송 준비를 다 마치고 이제 마무리할 때는 항상 민경욱 의원이나 박주현 변호사, 권호영 변호사, 윤용진 변호사 이런 선거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온 분들의 이제 그런 페이스북을 습관적으로 방문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뜻하지 않게 민경욱 의원의 여러분들 페이스북에서 하나 여러분들이 저를 언급한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좀 오해가 있을 수 있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민경욱 의원이 23시간 전에 쓴 글입니다. 항상 존경하는 공병호 박사님, 전자개표기 전문가인 조혜주가 문재인 대선 캠프로 불려가서 문재인을 대통령에 당선시켰습니다. 그런 그 공로로 장관급인 선관위 상임선관위원회에 임명됐습니다. 이후 문재인 정권의 모든 선거는 부정으로 얼룩졌습니다. 민경욱 의원 주장입니다. 저는 지난 2019년 마지막 사전투표함 개표에서 선거 결과가 뒷바뀐 경남 창원 성산 보궐선거 개표 현장에서 그 사실을 목격했습니다. 개표 현장에 계셨던 모양이네요. 제가 인천지역 선대위원장으로 활동한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도 의의없는 선거 결과를 받아들고 부정선거임을 실감했습니다. 2017년 대선, 2018년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 대한 민경욱 전 의원의 주장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문재인 정권 치하에서 치러진 모든 선거가 문재인과 조혜주의 커넥션에 의한 불법 및 부정선거였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 박사님과 저의 인식 사이에는 조금의 차이도 없습니다. 다만 저는 4.15 총선에 관해 조금 더 깊이 관여하고 있을 뿐입니다. 박사님께서 저와의 인식차를 언급하시며 일반 대중은 민경욱은 4.15 총선을 제외한 다른 선거에는 부정이 없었다고 생각하는구나 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건 사실과 다릅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아마 민경욱 전 의원의 페이스북에서 존경하는 공병호 박사님 이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이렇게 여러분께 밝힙니다. 민경욱 전 의원이 전모를 다 파악을 하고 있겠죠. 4.15 총선이 2020년에 여러분들 이제 일어나고 난 다음에 한 주, 뭐 한두 주 그 사이에 그런 조슈아 씨하고 바실리아 TV의 조슈아 씨하고 제가 공병호 TV 그런 녹화실에서 부정선거로 이렇게 낙선한 몇 분을 모셨습니다. 아마 그때 한 7, 8명 정도 국회의원들이 오셨는데 이제 그 가운데 한 분이 민경욱 전 의원이었습니다. 다른 분들은 설명을 해도 잘 이해를 못하는 상태였고 이미 민경욱 의원은 부정선거 전모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었죠. 민 의원하고 저하고 사이에 선거 부정을 바라보는 시각은 전혀 차이가 저는 없다고 보고 민경욱 의원은 국토본 상임대표로서 4.15 총선에 좀 더 집중하고 있고 저는 선거 전모를 다 이렇게 파헤치는데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혹시 이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 민경욱 의원이 4.15 총선에만 국한하고 있다 이렇게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송이란 것이 이제 글하고 달라서 말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표현을 사용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 진위와 달리 민경욱 의원이 이렇게 받아들이셨으면은 그것은 오해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민경욱 의원은 직접 이제 의정 활동하면서 경남 창원 성산 보궐선거라든지 2018년 지방선거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목도하셨으니까 전모가 다 그렇다 이 말씀인 거죠. 여러분 이 저는 이 지금 선거 부정 문제를 뭐 제가 여러분들 무슨 윤석열 정부와에서 한자리 할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방송에서도 자주 말씀드렸지만
저는 대한민국 남자치고 조금 독특한 그런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대단히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하고 자기주장이 좀 강한 편입니다. 그리고 권력이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려놓은 지가 참 오래가 됐고 대부분 한국의 남자들이 권력지향적이지 않습니까? 저는 전혀 그런 데 대한 뜻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 그거는 자유주의자로 사는데 너무나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관직이나 이런 것 자체 아예 뭡니까? 가치를 안 두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앞뒤를 보거나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는 사람이죠. 그리고 제가 보는 것은 이 선거 부정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왜 보통 문제가 아닌가 하니까 나라가 완전히 골로 가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2020년 4.15 총선에 그치지 않고 문정권 하에서 다섯 번의 공직선거와 거기서 그치지 않고 윤석열 정부 하에서 두 번의 공직선거에서 모두 선거 사기 세력들이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뭐 한 3분의 2 정도 나라가 나라의 기둥이자 대들보에 해당하는 선거가 특정 정치 세력과 특정 노동단체에 의해서 완전히 납치당하거나 장악됐다고 그렇게 보는 거죠. 체제가 너무 간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고 난 다음에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이 청년들 모아놓고 합심 말씀에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몇십 개의 법안을 냈지만 하나도 통과를 안 시켜줬다 이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에 그냥 예, 얼굴 마담 같은 사람 윤석열 대통령이지만 실제로 입법 권한을 부정선거에서 장악한 특정 정치 세력들이 다 지금 좌지우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제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완벽하게 여러분들 다 증명해낸 거 아닙니까? 선거 사기 세력들이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지 선거마다 선거구마다 어떤 규칙을 사용해 가지고 국민들이 전진 득표수를 합산하지 않고 자기들이 전산 프로그램을 돌려 가지고 득표수를 제조한 다음에 그것을 국민들에게 발표했는지를 그대로 다 밝힌 거지 않습니까? 4.15 총선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선거 전모에 대한 부분을 다 이렇게 파악을 했고 특히 여러분들 선거 사기 세력들이 굉장히 우위에 있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고 나서도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를 이렇게 거의 완벽하게 뭡니까 조작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도둑놈들의 시리를 통해 가지고 선거 부정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다 그냥 뭡니까 세상에 드러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 순간 솔직한 이야기를 드리면은 대한민국에서 부정선거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좀 더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아주 낮습니다. 왜냐하면 의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가 국민들이 죽고 사는 문제고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문제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다 여러분들 한 번 더 해먹기 위해서 입을 다물고 있는 정치인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낮은 겁니다. 아주 낮은 겁니다. 아주. 그래서 저는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반드시 해결돼야 되고 해결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선거를 이렇게 도둑질을 당했는데도 이렇게 뭐죠? 사회가 무심해가지고 다들 자식 데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지 나는 감이 안 잡힙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민경욱 의원이 고생을 많이 해오셨고 그다음에 이나마 여러분들 선거 부정 문제를 오늘까지 끌어오는 데는 민경욱 의원이라든지 박주현 의원, 저 변호사, 도태우 변호사, 윤용진 변호사, 권호영 변호사 이런 분들이 크게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오늘 이 민경욱 의원이 2017년 대선부터 선거 조작이 일어났다는 부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저하고 인식 차이가 없다 그렇게 밝히셨는데 저도 뭐 진작 민경욱 의원이 모든 것을 다 파악하고 있고 다만 국토보험과 관련된 4.15 총선에 좀 더 전념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왔기 때문에 방송에서 어떤 용어들이 사용된지 모르겠지만 제가 뭐 격한 표현을 잘 사용하지 않는데 그런데도 뭐 다소 이렇게
진위가 이렇게 오해를 빚을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야겠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큰일입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저만의 문제가 아니고 아무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